호텔 리베라 거제입니다. 호텔 리베라 거제 네.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구조라 해수욕장, 구조라 수변공원 쪽이고요. 이렇게 거제 앞바다를 쫙 그래서 거제 앞바다 쭉 보면 이렇게 해서 자꾸 바닷물 찍으라고 자, 리베라 거제 전망대에서 바라본 오른쪽은 구조라 저 멀리 보이는 요거 요걸 해금강이라고 하죠. 나 이거 여기 넘어서 내려가면 안 돼? 자 요거 외도 오빠 나 여기 넘어서 내려가면 안 돼? 그 뒤에 있는 게 내도 그 다음 공고지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? 안 돼 이 사람이 여기 돌이 바로 있어서 아니야 또 멱살 잡어 아 참 진짜 그러지 마라 여기 이렇게 돌이 본 안 돼 오늘은 날씨가 좋다. 오빠, 저기 하트 보여? 하트. 저거 어. 하트 보여? 두 개 하트? 어. 어머, 누가 해놨네. 하트가. 구조라 수변공원 쪽 뒷산에 하트가 있는 거야. 하트 모양으로 깎아놓은 거야. 그치? 낚싯배 한 척이 출항을 하네요. 여기가 거제 구조라 수변공원 쪽. 리베라 호텔은 너무 와볼만한 곳인 것 같아, 그치? 가격 대비 완전 굿잡이고 남편 때문에 조식을 못해서 엄청. 아, 네. 구조라 항. 이번에 깨달은 건 여행 계획을 잡을 때 숙소는 내가 잡는 게 훨씬 더 퍼펙트한 것 같아요. 아시죠? 네. 너무 좋다. 난 여기서 바다멍 한 시간 때릴 수 있다. 여기서 사진 안 찍어? 너무 멋진데 전신사진이 없다 그치? 그래서 길을 되게 센 것 같아 이미지 가보자 갈래? 밥은 이비인후과 있는 데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래. 조금만 걷다 다시 내려오면 어때? 응. 어? 쭉은 안 가고. 아까 그 여기가 이비인후과에서 한 15분을 이렇게 가더라고? 15분이니까? 지금 여기는 리베라 호텔 근처에 있는 산책로입니다. 산책로. 구조라 수변공원 쪽으로 가면 500m 걸어가면 구조라 수변공원이 있는데 산책로에 아침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와이프가 약간 기가 센 숲이라고 나무들이 길어 이야기하네요. 나무들이 길대요. 저렇게 왜냐면 침엽수기 때문에 나무들이 길쭉길쭉합니다. 활엽수는 저렇게 나무들이 길쭉길쭉하지 않거든요.
바닷가 쪽에 있는 소나무를 해송이라고 합니다. 해송. 바닷바람을 맞아도 잘 자라는 그런 소나무죠. 너무 길다고 감탄을 하고 계시는 박인춘 씨입니다. 와, 난 신기해.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산에 이렇게 긴다란 게 있는 게 너무 신기해. 되게 대박. 사랑하나 보다. 이 나무는 뭐야? 침엽수 나무랑 활엽수 나무가 이렇게 포개져 있는 걸 보고 박인춘 배우님께서는 두 나무가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시네요. 오빠, 근데 이 나무는 이제 뭐야? 무슨 나무지? 이거 봐, 오빠. 솔잎이 떨어져서 여기 사이사이에 떨어지고 가봐. 되게 예쁘지? 빨래 그러는 것 같이. 너무 예쁘지?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? 이거 봐. 와,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? 멋있다. 멋있네요. 이거 봐, 다 이렇게 떨어졌어. 이렇게. 이거 미끄러워. 이거 봐, 이거 봐. 보여? 이거. 네, 보여요. 어떻게 이렇게 참 억울하게 사랑. 어머, 쟤는 넘어졌네. 어머, 쟤는 이렇게 넘어졌네. 지금 바람을 맞았지. 저 위에 가지가 부러졌네요. 중간 가지가 부러져서 이렇게 나무가 넘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길면 부러지는 거고. 나 사실 이렇게 긴 소나무는 가까이서 처음 봐. 어제 구조라 해변에서 술 먹고 이 길로 산짐승한테 물려갔다. 어? 산짐승한테 물려갔다고. 차박하나 봐. 응? 포터인가? 저거에 뭐 차가 한 대 서 있는데. 가자. 어, 가야 될 것 같아. 다시 갔다가 선물쯤은 조심 조심. 응.
그렇죠. 송진. 아예 꽃바. 거제 남파랑길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. 마귀손? 마귀손 같아? 이건 뭐 같아? 설방울.